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5일자 판례공보 형사. 오늘은 피고인 신문의 날것 사건 2020도 10778 판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례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나중에 꼭 원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명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결론은 파기환송된 겁니다. 이 판결은 판례는 유무죄에 관한 판결이 아니고 소송 절차에 관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소송 절차에 관한 판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에 관한 소송 절차에 관한 판례고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다시 같이 보시죠. 적용 법령은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370조는 항소심에 관한 심판은 1심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항소심이 속심이기 때문에 1심 절차의 규정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의 1심에 관한 규정도 항소심에 그대로 적용되죠. 그래서 1심에 관한 피고인 신문 조항이 296조의 2가 적용되는데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 피고인 신문 절차가 항소심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항소심에서도 증거조사 종료 후에 항소위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 피고인은 신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건 2항에 보면 그 신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1심 피고인 신문이 중복되거나 항소위의 당부에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 변호인이 항소심 200일에 재판장에게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재판장이 1심에서 했으니까 굳이 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을 불허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론 요지서로 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변론을 종결하고요. 300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항소심 형사 절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는 이제 항소심에서 형사 절차를 할 때는 2심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신청이나 증거 조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뭐 필요한 경우는 극히 일부로 한두 명도 하기는 하지만 잘안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1심에서 했는데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안 해줍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론 요지서를 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종결하는 게 통상적으로 많이 보이는 항소심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뭐냐면, 과연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못하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아까 말했지만 이제 1심하고 2심에서는, 2심은 1심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고, 1심에서는 통상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합니다. 문제는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에 관한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못하게 할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통상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못하게 할수 있던 걸로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할 경우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건 맞다. 그러니까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피고인 신문을 할 기회는 주라는 겁니다. 주면 피고인 신문 사항을 변호인이 제출하는데 그 제출한 피고인 신문 사항을 이제 보고 중복 또는 혹은 뭐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체의 그러니까 아예 피고인 신문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거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해주고 피고인 신문 받아보고 확인하고 일부 또는 전부 제한은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아주지 않는 그동안의 관행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바꿀 수 있는 좋은 판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할수 있는 거죠. 형사소송 규칙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부터 일부를 못 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위헌으로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를 아예 다안 된다고 하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뭐 그거는 그거대로 하더라도 이 판례만 가지고도 피고인 신문을 재판부가 못하게 할 수는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 잘 기억 두셨다가 항소심에서 잘 활용하시고 특히 항소심에서 재판을 조금 더 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피고인신문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재판부가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신문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피고인신문 받아들여 가면 아마 재판부가 거절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 잘 기억해 주셨다가 실무에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